멀뚱한 사람초 너무 예뻐요. 보세요. 너무 예쁘죠? 꽁의 비름 같아요. 담 밑에 이렇게. 너무 예쁘게 지금 겨울 났네요. 여기 보세요. 꽃송이처럼 예뻐요. 진짜 그래도 잘 살아났네. 하우스 안에서. 그리고 엄청 이렇게 뿌리 된 처음 보네. 작년 가을에 심어놨으면 어땠을까. 심어놨다가 죽을까 싶어서 내가. 봄에 심는 게 최고다. 이거도 어머나 세상에 사랑초 뿌리가 이리 생겼다. 산이라고 밑에까지 파고 들어가. 그러니까. 애들 이빨이 이제 좀 타쁘고 탈건 타고. 탈건 타고. 살놈은 살고. 올라오고 있나? 나무겠지. 안 벗고 놔둔 거 보면 무슨 나무가 나온다. 근데 좋은 자리 차지했네. 입구에 딱 올라오는 자리에. 너 호황하는 줄 알아라. 눈길 제일 많이 봤는데 올라오자마자. 이거는 그냥 여기 거기 놔둬도 되겠다. 야? 그냥 놔두게. 그냥 그거 놔둬도. 한 화분 될 거다. 그래, 여름 지나면. 그래도 꽃이 계속 하나씩 펴가지고 갑자기 햇빛 보러 나와가지고 눈부시겠다. 그거 대 베란다에 그 햇빛도 잘 안 드는데 거기 처박혀가 이게. 저기 저 매실나무 밑에 저 봐라. 쏙 올라와. 세상에 첫 꽃잔디라고 색깔이 이렇게 이쁘네. 야 지금 막 몽글몽글몽글. 여기 꽃대 올라온 거 봐라. 아 그러니까 이제 다 핀 하나씩 폈네. 아직 딱지도 안 떼고 이름 표도 안 떼고 나놨네. 줄장미 사라가 장미가 안 피었으니까 영 꼬라지가. 장미 이제 요렇게가 아이고 이쁘게 톡톡 팝콘이다 진짜. 이거는 저기 비파나무 짱이다. 비파나무 겨울 애들하고 이렇게 지나는 거 보면. 버트에 수선화도 이거 갖다 묻어놔야 돼. 그래, 해놓으면. 꽃이 급봤으니까. 박하장도 여기서 담 밑에서 꽃이 맺혔어. 아, 영월이 찌들어가지고 그래도 살아있네. 이 선인장은 쪼그라들지도 않고 이렇게 싱싱하게 잘 컸다 진짜. 이 선인장이 완전 쪼그라드는데 얘들은 쪼그라들지도 않고 이 담장 안에서 그냥 탱글탱글해. 아이고 생명력 대단합니다. 송약꽃도 이제 탱실탱실 물이 오르고 있습니다. 이 담장이 얼마나 예뻐질까요. 이 섬향나무 얘는 진짜 잘 크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멋있게 잘 크는 것 같아요. 아이고 바위솔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살아남았다. 아이고 잘 견딨다. 근데 내가 널찍한데 심어놓으니까 그래. 애들이 잘 견딨지. 얼마나 이쁘겠네. 이것도 봐라. 그늘 방에 처박혀가 지금 타겠는데 얘들은. 아이고 그래도 예쁘다. 나름대로 또 연하면 연한대로 예쁘다. 예리예리하게.
여리여리 여리, 우리가 여리여리 하지 않아서 여리여리 이쁘다. 또 그렇게 심은 안구도 다 잘 크고 있네. 올해는 이제 제대로 클 거야 이거. 작년에는 자리 잡느라고. 얘네도 살아가 이제 꿈틀거리고 있다. 집에 화분에 수국도 이제 잎이 뾰족이 나오더라. 아유, 여기 이렇게 안 나오는 것 같아도 밑에 다 나오고 있다. 차나무는 단풍이 들어가 이쁘다. 꽃도 다 폈잖아. 왜 꽃 피가 지금 꽃 핀 거야? 꽃까지 폈네. 꽃 집은 많이 폈지. 이것도 맺었잖아. 그래 이거 이거 차나무를 옮길 수는 없고 이 수국을 옮겨야 되나 의약하고. 아니 저거 옮겨야지 차나무. 그랬는데 이 수국이 이마에 커 불어가요. 건드릴 수가 없어. 수국을 못 옮긴대. 이렇게 덩치부터 틀리는데. 그래. 이봐라. 아이고 이뻐라. 신기하다 신기해. 계절은 속일 수가 없고. 아이고 세상에 이뻐라. 신통하지 그죠? 수국은 삽목이 너무 잘 된다. 아야 하지마 너. 이봐라 이 비실거리는 이것들 봐라. 쭈쭈나 혼날래 혼날래.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. 그냥 봐라 이거. 파리가 많이 벌어졌네 벌써. 큰 개불할 곳이라는데. 네. 봄까치라고. 엄청 많지 우리말로. 실탄이 있는 그냥 있는 거 보면 이쁘네. 우리 집은 잡혀가 내가. 아니 이게 무더기로 있어 예쁘다. 아 벌써 잎이 펴져가지고 얘는 빠르다. 하우스 안 하우스 안에 있었다. 아 예. 꼽아 놨어. 홍가시 나무 저거지 싶어. 홍가시 나무 꽂아놓은 그거가. 응. 아이고야 다 살아있네. 이 한 봐라. 다 새싹이라고 올라오고. 원 대신에 이제 담장 밑에 다 수국 심어야 되겠다. 이거 봐라. 아, 수국 조금만 더 키우면 엄청 이쁜데. 작년에 우리 수국 삽목 성공했다. 그래. 첫텐데 그게. 엄청 잘했다. 아이고 구석구석이냐. 박은 어떻게 많기도 하다. 여기 하우스 자리. 아이고. 올 가을에는 하우스 제대로 좀 하게. 아, 이 접시꽃. 접시꽃입니다. 하우스 그냥 간이 하우스라도 쳐놨다고 여기 살아가지고 애들이 엄청 빨리 꽃피겠는걸. 접시꽃이 벌써 이렇게 파랗게 이파리가. 야 대단하다. 그래도 보온 효과가 조금 있어가지고 이 바닥에서 살아가지고. 원추리 개, 원추리 나물 해먹는 거. 아, 이 홍가시 나무 큰 거 보면 진짜 우리 세월이 그냥 가는 게 아니야. 진짜 조금 했는데 이렇게 쑥쑥 큰다고. 근데 원래 여기 하나가 되게 작았는데 두 개가 똑같아. 올해도 가지치기 해야지 이제. 얘는 가지치기 해가 새순 나올 때가 제일 예쁘지. 과일설들 다 살았습니다. 완전. 작년에 이 꽂이 했던 애들 다 살아. 이것도 안 봐라. 얼마나 이쁘게 올라. 아, 진짜 새순 예뻐.